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새해 10대 도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내년에 정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국가철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공항신도시 계획도 수립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포항 2차전지와 안동 햄프 규제 자유특구 후속사업 등을 통해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행정통합은 공감대 확산,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하고 특별법을 통해 특례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를 집중 지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점 등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경북권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3분기보다 감소했는데 지역 축제와 단체 행사가 취소되면서 숙박, 음식점 등에 특히 부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분기 수준에 머물고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부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법원도 다음 달 11일까지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 형사재판을 비롯해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과 조정, 화해 공판 등 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모두 연기되는데요.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관련 공판이나 민사 행정사건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됩니다.